제가 이거 맞아요? 환경을 엄청 보호하고 있었네요. 세상에. 또 어디론가 가고 있네요. 아니 근데 살짝만 봐도 방황이에요, 방황. 엄청 돌아다녔어요. 애기들밖에 없는데. 또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네요. 1.5도 이내로 억제하려면 2100년보다 최소 45%, 2050년에 넷제로. 그래서 저희 펀드 설명하는 여러 영상에서 저희 넷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2050년 넷제로 30년까지 거의 절반 정도 줄여야 된다는 게 1.5도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좀 흥미로운 게임이 한 가지 있는데 게임을 보니까 탄소 포집 설비를 약간 응용한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에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 CO2 뭐 수집 배출 써 있잖아요. 여기로 이제 CO2를 수집해서 여기 배출을 하라는 거거든요. 자, 시작할게요. 우와 신기하다. 뽀로록 나오죠? 저건 뭐 실제로 가스가 나오는 건 아니죠? 이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저장하자 이거를 게임으로 형상화했어요. 이런 게임은 어떻게 생각한 건지. 그리고 이거는 탄소 포집을 대기 중에 있는 걸 하자는 얘긴데 아직 이게 이제 상용화는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제한 시간 내에 여기 대기 중에 있는 게 다 없어졌죠? 오, 뭔가 잘한 것 같은데 성공. 정말 단순하지만 게임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네. 때 탄소 포집이라는 네. 단어를 쓰셨는데 넷제로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펀드 홍보도 하고 뭐 자료 수집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탄소 포집은 좀 어려운 단어 같은데. 탄소 포집은 그냥 말 그대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하거나 또는 그 탄소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탄소 포집 기술도 이제 논의는 많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기술 개발이나 많이 진행 중입니다. 아까 근데 게임에서 보면 땅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폐일가스나 이런 유전을 파고 나면 그 안에 큰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 안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여기다 저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기업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까지 반영된 게임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는데 뭐 단순해요. 게임 자체는 실제 그 포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저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상업적으로 가능한 수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 길은 뭔데 넷제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2050년 넷제로를 하려면 이 넷제로를 하면 우리가 배출하는 것과 흡수하는 것을 0으로 만든다는 거라서 흡수하는 거에 대표적인 건 우리 나무를 많이 심고 그 나무의 흡수량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포함한 탄소 포집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배출도 줄이는 것 과학이 있는 것도 흡수하는 그러한 걸 같이 종합적으로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파리 협약 이후 지금까지 약 30여 개의 글로벌 은행은 석탄 광산 개발 또는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작년 8월 글로벌 자산운용사 240곳으로 구성된 기후변화를 위한 기관 투자자 그룹 IIGCC는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한 투자 기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많죠. 이런 거를 기후금융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얼만큼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계부를 적는 이유도 생각해보면 내가 돈 어디다 쓰고 있는지 이걸 알면 이제 절약하거나 내 재정 상황을 확인할 도움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탄소 배출을 얼마나 했는지를 알려면 탄소 발자국을 아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거 옷 하나 살 때마다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된다고 하고 샤워할 때마다 86g 아, 특히 소고기가 정말 말도 안 돼. 소고기 너무 어마어마하죠. 여기 옷을 많이 강조하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옷을 많이 사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죠. 중요한 건 이동. 근데 여기 전기차 얘기가 없어요. 사실 전기차를 하는 것도 전기차도 굉장히 도움이 중요합니다.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대중교통, 자전거, 걷기, 다가용 내연기관 타는 것보다는 당연히 탄소 배출 발자국이 적을 겁니다. 뭐 채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주 1회 이상 채식하는 거 처음이네요. 수업 탄소 발자국 이렇게 알아보아요가 있어요. 게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아동아동하죠. 이 네 개 중에 사실 저는 아침에 친환경 비누를 쓰고 있죠. 현재 샴푸바 같은 거를. 자, 헤어스타일. 저 드라이기를 안 써요. 거의 드라이기를 안 쓰기 때문에 이걸로. 자, 아침은 제가 안 먹고 다니는데 거의 안 먹지만 가끔 이제 집에서 해준 주스를 마시기 때문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옷, 오늘 페트병 재활용 티셔츠, 면티, 물려 입은 거 뭐 이렇게 있는데 새 옷이 제일 안 좋은 거. 뭐 사실은 그렇죠? 제가 여기 딱 해당하는 건 없고 만약에 사게 된다면 중고로 사거나 아니면 당근마켓
요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울버즈 같은 데서 나온 좀 재생섬유 이런 걸 많이 살 생각이거든요. 산다면 아마 이거나 이건데 역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이동할 때. 자, 저는 지금 전기차를 타고 다니죠. 학교 갈 때 하는 거는 전기버스. 오, 최고가 나왔어요. 근데 좀 많은 게 옷이에요. 옷만 조금 신경 써서 한다면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정도로는 괜찮은 것 같고, 매니저 은기한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이제 기후 특별전에서 탄소 발자국 거기에서 좀 강조된 게 옷이었잖아요. 아마 사람들이 내가 입는 옷 또는 사실 이게 옷뿐만 아니라 많은 그냥 우리가 소비하는 일상에서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우리 옷이 얼만큼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는 어떤 그 시뮬레이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정화 씨께서 한번 해볼까요? 초보 환경 투자자로서 한번 이 시뮬레이터를 돌려볼게요. 대리님 이거 한번 멋있게 읽어주실 수 있나요? How dirty is the closet? 야, 너무 좋습니다. 네, 영어 듣기 평가. 영어 교과서 같은 그런 느낌. 한번 calculate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How often do you buy clothing? New and used? 새 옷이나 중고나 할 거 없이. 이게 제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근데 제가 요새 재택근무 때문에 옷을 거의 안 사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개? 옷을 정말 많이 안 사요, 요즘. 그럼 1년에 12개인데요? 아, 평균치로? 네, 다시 빡. 한 달에 한 3개 정도. 그럼 30... 많이 사네요. 아, 왜 이렇게요? 근데 한 번 살 때 옷을 하나만 사진 않잖아요. 아~ 여러 벌을 사니까. 한 번 쇼핑할 때 거의 한 3개씩, 4개씩 그러네요. 이렇게 사니까. 근데 그마저도 좀 줄었으니까 저는 한 달에 3벌 정도? 그 다음 질문. How many items of clothing do you buy in a year? 아이템별로 몇 개를 사느냐? 저는 상의를 제일 많이 사는 것 같고요. 아, 근데 이게 잠시만요. 한 달에 3개면 1년에 36개? 이거 정확히 분배해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이상한데. 근데 바지 많이 안 사는데. 바지 한 두 개. 아니, 바지 세 개. 수면 바지 같은 것도 바지. 이거 재밌는데요? 나 해봐야겠다. 외투를 거의 안 사죠. 외투 한 개. 외투는 진짜 가을에 한 번 사는 것 같아요. 드레스는 또 안 사는데. 이 정도면 별로 많이 쇼핑하시진 않으세요? 다시 받고 한 달에 두 개. 그냥 이 정도로 할게요. 네. 그리고 How do you purchase your clothing?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하면 더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되나요? 아, 탄소 배출이요? 네. 배송하고 그 패키징 쓰레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저는 인스토어는 뭔가 차 타고 그 매장 가면 그것도 탄소 배출 아닌가. 맞아요. 근데 어차피 둘 다 똑같이 나오긴 한데 온라인 쇼핑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는.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조금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한 70% 정도. What percent of your clothing purchases do you return? 반품은 안 해요. 사면 무조건 입고 안 맞으면 그냥 안 입어요. 저 반품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전 반품을 정말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What percent of your clothing purchases are second-hand items? 아, 중고가 얼마나 되느냐? 저는 100%입니다. 정말요? 저는 중고 아이템이 옷장에서 한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빈티지 샵에서 사는 거. From sustainable brands?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좀 부끄럽지만 점수가 기대되는데요. 나이키 신발 같은 것도 요즘에 컨버스와는 안 되나요? 아, 없어요. 없어요. How many clothing items do you rent per year? 렌트? 아, 이거 한국에선 잘 안 하지 않아요? Rent the Runway 이런 거 있잖아요. 아세요? 아... 그 유명한 스타트. 어쨌거나 모르니까 안 쓰시는 거. 네, 모르는 아예 모르죠? How many loads of laundry do you do per month? 한 일주일에 두 번을 하거든요. 이게 올릴수록 뒤에 연기가. 하긴 빨래 할 때도 전기를 쓰니까 자주 안 빨아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어떡하죠? 이걸라도 해야 되나요? 그 다듬이질을. Sustainable한 브랜드들 중에 옷을 자주 안 빨아도 되는 소재로 만드는데 옷의 있어요. 소재 자체가요. 그런 거 괜찮네요. Tell us about your laundry habits. 전 물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모르겠는데요? 세탁기가 알아서 흘려. 아니, 세탁기 할 때 온수를 넣는지 안 넣는지를. 아니, 전 아예 그냥 자동 이렇게 해놓고. 아니, 온수는 보통 설정하던데. 전 전혀 설정을 안 하고 그냥 자동으로 해가지고. 근데 옷이 뜨겁게 나온 적이 그러니까 김이 차거나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차가운 샤워를 하고 오는 것 같은데. 드라잉은 완전 그냥 에어드라이죠. 머신 하고 싶지만 또 돈이 없기 때문에. How many items do you dry clean each month? 드라이 클리닝? 이것 또한 귀찮고 돈이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How many items do you repair each year? 옷이 망가진 적이 거의 없어서. How do you dispose your clothing? 길거리에 있는 헌옷 수거함? 그건 트래쉬로 가야 되는지 도네이트로 가야 되는지.
사실 옷을 잘 안 버리기도 하고 만약 버릴 일 있으면 헌 옷 수거함에 넣기 때문에 저는 이게 도네이시 된다는 가정하에 100% 그러면 좀 양심 찔리니까 한 80% 정도? 어 이제 나왔습니다. 와 뭐야 이게? 저 엄청 낮은 편이네요. 엄청 낮은데? 제가 잠깐, 이게 맞아요? 환경을 엄청 보호하고 있었네요. 세상에. 1년에 356파운드 정도 배출을 하는데 옷에서만? 네. 근데 평균 소비자들에 비해서 78%나 낮은 정도의 탄소 어렵습니다. 어,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옷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 아, 평균치가 너무 높다. 네,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런 아주 다양한 콘텐츠로 꾸려봤는데요. 뭐 먹기도 하고 TV 프로그램도 보고 게임 같은 것도 하고 하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느꼈을 결국 우리 인류가 해야 하는 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이 영상을 보시고 널리 알리는 게 시작입니다. 그 세 가지를 얘기하고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이제 한 가지씩 해보는 게 중요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탄소 발자국 했지만 더 큰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전기가 다 대부분 화석 연료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 바꾸는 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것들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기후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투자를 할 때 기후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기업에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작입니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환경을 중심으로 ESG 투자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많아진 이후 기업들의 실질적인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두 분에게 다음 콘텐츠를 위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끝이 아닌가요? 우리 그룹에서 세계 최대 태양광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화큐셀이 얼마 전 아리백을 선언했는데요.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 중 최초라고 합니다. 두 분이 직접 그 현장에 방문하셔서 기후위기 시대 ESG 투자의 인사이트를 찾아오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미션 제시 드리고 이거는 도착하셔서 열어보시고 이거는 서류 파일이잖아요. 이거 미션지가 아닌가요? 저희가 이걸 위해서 따로 구매를 하지 않으려고 환경을 생각해서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런 감동적인 순간이 탄소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투자 인사이트를 쌓는 친환경 지식탐방 콘텐츠 저탄고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